가가가오. 사기가 없네, 이것들이. 잠깐만, 일로 와. 어쩌 그리? 이거 왜 자꾸 뜨는 거지? 이거 끌 수는 없나? 신경 쓰여. 저번만 블로그용 21퍼 끝. 분리주의자가 있다는데? 아씨, 다시 넘어왔네. 씨. 빠방. 끝. 뭐지? 꿀잼 몰칸가? 6K가 왜? 오케이. 너무 좋아. 아, 부패도 이거 하면은 저질화 폐 발행하면 절대주의가 1만 감소하네. 근데 하지만 돈을 많이 갖춰주니까. 그렇구나. 맥스 95니까요. 돈을 많이 주는데 뭐 안 할 이유는 없고요. 위신 증가하면서 리갈리즘. 우리가 인력이 맥스가 10,166K예요. 16만. 16만 금방 차겠는데? 일로 넘어오신다. 내가 먼저 도착? 아니네. 산지가 아니라 산지군요. 아, 60%였는데.
귀신 건조 누가 자꾸 죽는 거야 우리 장군이 테든이 또 죽었네 오케이 외계관도 다이 수명이 짧은가 보다 페르시아인들이 7월 33일 7월 13일 7월 9일 땡큐 빠밤 콜트함 누구? 맘룩 아 써먹긴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돼 써먹읍시다 환생했어? 잠깐만요 행정을 어디다 쓸까? 인플레이션? 없어요 요새가? 이 자식들 이거 아 너무 인력이 빨리 차는데 큰일났다 스탑 카라반 휴전 기간 만료 카라반 패면서 그리스 패면 되겠네요 건조 올립시다 행정률을 열렸어요 자 69%고 어디보자 에티오피아를 막아야 내가 다 먹어야지 짜잘한 거를 요새 위주로 먹어주시고 갈라 먹어주시고 자른 것도 자르고 또
또 자르고 네 군데 자르면 네 등분을 하고 다섯 등분 돈 900원 요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100점 딱 되네요. 아름답네요. 오케이 이제 추격해서 소멸하면 되겠어. 어디 보자. 어라 그냥 간다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절제함 이거 뭡니까? 절제를 못 하고 있다는 뜻인가? 병력이 줄질 않죠? 이모탈입니다. 항상 그 만 명의 부대가 항상 유지되는 불멸의 군대. 그래서 페르시아 그런 설이 있어요. 페르시아 군대나 군대가 정원이 만 명이니까 그 만 명을 이제 더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딱 만 명 중에 한 천 명 죽으면 천 명 그대로 채우고. 근데 이제 채울 때 그 옛날 사람들은 이제 전투가 가장 가지각색이잖아. 전투다 하면 왕이 전투다 부르면 그냥 알아서 무기 가져오고 알아서 병장기가 있는데 페르시아는 딱 정규화된 규격화된 갑옷이랑 창을 딱 들고 와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죽여도 똑같은 애들이 또 나오는 거야. 똑같은 만큼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모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 나오니까. 그걸 컨셉으로 오딘 이모탈 군대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모탈 3가 아까 4가 완성됐죠? 이모탈 아미 국왕 친이 됩니다. 아 테크를 먼저 찍을게요. 테크 주둔 키랑 육군 소모 중요하긴 한데 테크를 먼저 찍겠습니다. 172까지 뽑을 수 있어요. 인기 있는 귀족. 제 러시아 정벌 갈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겁니다. 용병이 있어서. 조금 몰았다가 23테크를 찍자. 왜냐면 23테크 찍어야지 제국주의거든요. 지금 황금기 있을 때 또 찍읍시다. 전투 영토? 네. 이게 저희 판도입니다. 아 지금 판도충 왜 그래? 아 이거 판도충님들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제가 아름답게 또 결론은 또 아름답게 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항상 그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죠. 자연아 녹색으로 되고 있어. 녹색화 되고 있어. 땅들이 이양 좋다. 영토가 푸르게 잘 되고 있는데
왕왕 좋다잉. 자, 에피로스로 갑니다. 나와라 만능 시비? Yes. 이거 무역금지 하지 말라는데? 아, 비자야. 방첩 하도록 하고 있잖아. 짜증나는 인도. 너 죽었어 오늘. 다음엔 널 죽여주겠어. 알바니아를 패고 있네. 또 맘도 또 불러. 콘스탄티노플 찾으러 내가 왔다. 뭐시고요. 통행권 좀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자, 고기 방패, 프레쉬 메이트. 딱히 할 게 없네. 방어 요새? 유지비 감소? 러시아산 방어막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은? 건설비용 감소해 놓고, 요새를, 여기 산지니까, 여기다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구롱 산지에 만드는 게 좋아. 산지 사막 산지 건조 초원 산지 여기다 하나. 어, 왼파가 너무 세다 우리. 동맹 되는 나라랑 할게요. 에피로스는 그리스 쪽에 있는 나라예요. 약소국이에요. 우리 헝가리랑 동맹인데? 반란이 나왔지 지금. 한 정도 하나. 굿랩. 박격포. 야, 외표가 안 모인다, 야. 큰일 났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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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섭하지. 킬링 스프릿. 그리스 영토를 약탈하라. 불태워라. 302 거짓말이었어, 여러분. 우리 옛날 원수 아닙니까? 조상들의 원수.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갈레온이 속국당에서도 나오는구나. 오케이, 끝. 65. 거의 다 바뀌었죠? 좀 기다립시다. 약탈이나 해. 놀지 말고. 러시아를 패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은? 러시아. 러시아 놈들이 우리에게 이빨을 세웠거든. 건방진 러시아. 죽여버려야 될것 같은데. 모랄이 얼마지? 모랄이. 5.82, 규율이 0.9밖에 안 돼. 물군 대야. 러시아를 패야 될것 같은데. 오스만. 지금 합병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너무 세. 이렇게 84개가, 속국이 84개가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여기, 요만큼만 먹였는데? 여기 땅이, 땅이 웃긴 땅이야. 웃긴 땅이야, 웃긴 땅. 말도 안 되는 땅입니다, 저기가. 겁쟁이 뭐야, 씨. 우리 자식이? 자식 오기 전에 내가 까야겠네, 그러면. 오케이, 과학장이.
프레시밋 이모탈 승격해 주겠습니다. 잘 싸워 주셨으니까 이모탈 아미 5 승격해요. 우리는 노예 백인장 천인장을 노예 군대 백인장 천인장을 지나가면 이제 정규 이모탈로 승격. 오케이. 스키 타이 놈들 때릴 때가 왔는데 가자. 건방진 스키 타이. 감히 황제 어? 건의에다가 똥칠을 했어. 죽여버리겠어. 89% 인력이 없고요. 22테크고요. 모랄로 갑시다. 모랄. 아, 규율로 갑시다. 규율로 왕실 결혼. 저 오토만 이제 합병해야 될 것 같은데. 합병은 눌러놓을게. 이용할 때 다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방처. 네, 규율. 가자, 차가타이야. 요새가? 아, 요새가. 페트로스크? 가가 가가가 나는 관대하다. 짐은 관대하다. 스키 따위 놈들이 순순히 항복을 하면은 너그러이 관대의 용서를 해줄 것이다. 허나 객이면 바로 작사를 해버릴 것이다.